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. 네, 대신 내년 기준금리는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해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.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. 5.25에서 5.5%로 세 번 연속 동결됐습니다. 한국과는 상단 기준 2%포인트 차이가 납니다.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%보다 여전히 높다며 동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 대신 내년 금리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연준의 내년 말 금리 예상치는 현재보다 0.75%포인트 낮은 4.6%입니다. 0.25%포인트씩 세 차례 인하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.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4.6% at the end of 2024, 3.6% at the end of 2025, and 2.9% at the end of 2026.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했던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신호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환호했습니다. 다우지수가 3만 7천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,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